지난 6월 28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선 부흘레다르 인근 10여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오토바이와 사륜차에 올라타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두세 명씩 오토바이를 나눠 타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적진으로 향하는 러시아군. 마치 영화 매드맥스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흡사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러시아군은 최근 본격적으로 전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날아와 자폭하거나 머리 위에서 폭탄을 투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매일 수백 대 이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장을 날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부흘레다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공격에 가담한 러시아 보병들은 우크라이나 제72 기계화여단의 진지를 우회해 포위하는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기동성이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드론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뒤 빠르게 적진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선 대규모 드론과 포병 공격으로 T-80 전차 등을 동원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냈고 10대에 가까운 오토바이가 무참히 파괴된 채로 버려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탔던 병사들의 생사는 알 수 없었지만 제72 기계화여단은 전차 16대, 오토바이 19대를 포함해 약 800명의 러시아군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도 높은 네덜란드 군사정보 사이트 오릭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16,000여 대의 기갑 차량을 잃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값싸고 기동력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SNS를 통해 전장에서 오토바이는 표준 장비다. 이렇게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목표물을 드론으로 맞추는 건 어렵다고 밝힐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소수로 빠르게 이동해 적 참호에 침투하거나 때로는 박격포탄 보급과 같이 전방에 꼭 필요하지만 많은 인력을 동원하기엔 부담스러운 임무에 오토바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양쪽에 120mm 박격포탄을 매달거나 장약통을 달아 탄약을 넣기 쉽게 개조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30일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올해 들어 전선 침투를 노린 러시아군 공격의 절반가량이 오토바이, 사륜차, 버기카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보통 오토바이를 이용한 공격은 효과가 없다고 전했고 우크라이나 전쟁특파원인 유리 부투소프는 러시아 지휘관들이 생존 가능성이 없는 전장에 오토바이병을 고의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브스는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실패한 러시아군의 오토바이 공격이 여러 차례 있었고 오토바이 최소 25대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